강두야. 이건 못하겠다. 발목. 억지로 안 되는 거는 그냥 둬라. 애쓰지 말라.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. 걱정 말라. 슬프고 괴로운 건 너상 우리 곁에 있는 거야. 받아들여야죠, 그네. 쫄리지 말라. 그게 너한테 제일 안 어울리는 거야. 있는 힘껏 행복하라. 아, 내 말이 이제 갓 스무 살 된 애가 돈 좀 벌겠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잖아. 그것도 일이라고. 이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요? 안 물어봤는데?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손 대지 맙시다. 맛있어? 낯 자르고 돈 떼먹고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? 야, 고통 분담은 나만 하고 재미는 그쪽이 보네? 요즘에 나쁜 놈들이 발 뻗고 잘 살더라!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! 그지? 아저씨야! 뭐 손가락 뭐 남의 돈 떼먹고 돼지 먹으니까 좋냐?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, 새끼야. 남의 등쳐먹지 말고. 어디가 이게? 사람들이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있다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맞다. 아무리 역 같은 상황도 지나는 간다. 단 언제든 다시 돌아온다는 게 문제지. 너도 먹고 자기만 해도 네 엄마가 너라면 껌뻑 죽으시잖아. 야, 그 쟤들도 고단해. 배불러도 억지로 더 먹어야 되지. 응? 귀여움 좀 받자고 안 졸린데 계속 누워 있어야 되지. 쟤는 허리 다 나갔을 거다 아마. 그럼 세상에 쉬운 게 어딨냐? 숨 마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. 넌 빼고. 넌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. 어? 할멈 늙은 걸 생각해. 아니다. 할멈은 그때도 할멈이었다. 하, 밤바람 좋잖아. 좀 나와 움직여. 맨날 뒷방에 쪼그려 앉아 있으니까 무릎이 나가지. 난 벌써 글렀지 뭐.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, 이 미친 세상을. 냄새나, 작작 펴.
도와주긴 뭘 도와줘? 그런 데일수록 다른 사람만 믿고 허술하게 굴지 말아야지. 위험할 때 내 옆에 있는 놈을 믿으라고? 난 싫은데? 죽냐 사냐 하는 순간에 지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야. 뭐예요? 잡아요. 왜 가만히 있었어요? 아니 저기서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모자랄 판에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왜 가만 앉아 있었냐고. 뭐 죽으려던 거 괜히 도와줬나? 아님, 기껏 같이 온 사람은 밑에 냅두고 여길 왜 혼자 와? 아 또 질문한다 진짜. 술 마시러 온 거면 술이나 마셔요. 난 소주 안 마셔. 쓰잖아. 아줌마 여기 맥주. 네. 나도 뭐 하나 물읍시다. 그러는 그쪽은 그게 왜 궁금한 건데? 질문은 그쪽만 하나? 누나. 청유건설 정유택 잘 아냐고. 뭐 여기서 더 나쁠 게 있나? 내가 누나 좋아하는 거 알지? 일 얘기는 안 합니다. 근무 시간 끝났어요. 연애 상담도 안 합니다. 그래도 들어는 줄게요. 5,000원어치. 밥값은 해야지. 달라질 건 없지. 대신 기분은 좀 나아지겠지. 그냥 고맙다 하고 먹어요. 살면서 이런 단맛이라도 있어야지. 동갑이라며? 아우 진짜 질문 많아. 나한테 관심 있나? 아유 웬일로 나왔대? 운동하는 거야? 잘했다. 그렇게 골골거리고 누워있는 거 할머니랑 하나도 안 어울려. 아유 운동을 해서 뭐하냐? 담배를 끊어 담배를. 아이고 아새끼를 싹퉁머리하고는 그 이거 그저 50년을 그저 툭하면만 먹으려고는 해. 아이고 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책임져줄 사람한테 막 이래도 돼? 내가 나이 먹은 게 네 탓이네. 네가 와 나 책임을 줘. 아이고 담배 좀 어? 그만 피고. 아이고야! 아새끼는 이걸 와버리네! 그 아깝게 싫어. 양중의 표약이. 할머. 응? 누군 아는 게 힘이라 그러고 누군 모르는 게 약이라 그러잖아. 왜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? 그니까. 뭐가 맞아? 진짜 모르는 것 같을 때는 알려줘야 돼? 냅둬야 돼? 냅두라. 모르는 게 약인 걸 아는 거에 힘이랬다. 그래도 누군 속 편하게 다 잊고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불공평하잖아. 야, 그 속이 편한지 네가 어떻게 아네. 우는 소리 크다고 더 아픈 거 아니다. 아, 에, 일어나. 응? 여기 담배 그만 피고 일어나, 빨리. 아이고, 가만히 있어. 아유, 빨리 일어나요. 운동을 해야지, 좀. 아이, 나 자. 운동 너무 해서 그만해도 돼. 아, 웃기지만 맨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앉아있고. 빨리 움직여. 한 소리 들었다고 기운 빠져서는. 뭐 그딴 걸로 인생 끝난 것처럼 이러는 게 더 못나 보여.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맞는데 가보면 똑같아. 잘난 놈들도 뒤로는 똥줄 탑니다. 뭐 이런 가짜는 위로에 감동받으려고? 그러지 마. 어차피 인생 독고다이야. 정신 바짝 차려. 그럼 재밌으니까 보지. 그러니까 재밌는 거라고. 배신을 당해도 믿어주는 친구가 한 명은 있고 스승의 말은 다 옳은 소리니까 따르기만 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오고
나쁜 놈들은 벌을 받고. 좋잖아. 그게 좋은 거야. 그런 뻔하고 단순한 것도 안 지켜지니까 이 세상이 거지 같은 거고. 누나, 나 다리 상처 흉해? 아니, 그냥 여자들 눈에 어떻게 보이나 궁금해서? 아니, 아니, 그런 얘기 안 했어. 내가 언제 이자 밀린 적 있어? 고작 하는데 그걸 못 찾고! 그렇다고 재영이 찾아가! 다신 가지 마. 안 그럼 내가 여기 와! 야! 재영이 그 낯을 얼씬도 하지 마! 나 죽어버릴 거야! 의미 없다. 난 데 틀어. 끝까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. 어차피 저거 다 보여주기식이야. 아니긴. 저거 다 쇼라고. 리모컨 내놔. 야, 그럼.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지 시간 버려가면서 왜 저러겠냐? 그 사람들. 어떤 사람들이었을까? 어디 살았고 뭘 했을까? 나이는? 부모였을까? 아이였을까?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.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게 먼저 같아. 보여주려고 하지 말자, 우리.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을 하자. 이런 일이 쉬우면 그게 더 이상하지. 사고로 죽은 사람만 희생자인가? 살아서 불행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? 아, 왜 갑자기? 언제부터 깔끔했다고? 하, 난 돈이라도 주면서 시키면 내 말을 안 해요. 내가 그 얘기를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듣고 살았어요. 근데 나한테 뭐 줬어? 뭐? 노역? 치욕? 욕설? 왜 이래? 어디 가? 그럼 나는 나 안 해! 어디 가지 마!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! 뭘, 왜 이렇게 깔끔하게 치워서 뭐 할 건데? 뭐 어디 가고 싶어? 가고 싶으면 저 앞에 놀이터 가서 그냥 운동이나 해! 나 뜸 해줄 사람도 없어! 칼 좀 내려놓고 얘기하지? 애가 미안하다 사과하잖아. 네가 잘못했어도! 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? 괜찮아? 뭐가 괜찮은데? 말해봐. 누가 뭐래건 넌 다 괜찮아? 조그만 놈이 대체 속에 뭘 그렇게 쌓아놓고 사냐? 착한 척 하지 마. 그런다고 아무도 안 알아줘! 잘하네. 이게 다야? 더 해봐. 소리라도 질러 멀쩡한 척 하지 말고 이 멍청아! 야! 그래!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! 야!
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조용히 해. 안 들려. 안 들려. 안 들려. 제발. 안 들려. 꺼져. 제발. 먹고 싶다. 전쟁 났어? 나는 기억 안 나? 어렸을 때 좋았던 거 기억 안 나? 나중에 다 그지 같던 것만 생각나? 강두야, 그런 날은 안 온다. 억지로 안 되는 거는 그냥 둬라. 애쓰지 말라. 슬프고 괴로운 건 너상 우리 곁에 있는 거야. 받아들여야죠, 그네. 억울하잖아.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. 걱정 말라. 뭐야? 이제 뭐 점쟁이까지 하게? 할머. 와. 오래 살아. 할머니 아닌데? 친구. 뭐 그런 건데. 어? 몰라. 기억 안 나. 넌? 그래? 그럼 너 뒤통수는 엄청 납작하겠다. 진짜 납작하다. 너 진짜 되게 착한 아이였구나. 뭐가 달라졌는데? 더 귀여워졌나? 근무 시간 아닙니다. 난 이걸로 됐어요. 그런 좋은 술은 친구랑 마셔요. 나 실현당한 거 아닌데? 죽겠다.
갈게. 다쳤을 때보다 치료받을 때 아팠던 게 더 끔찍했어요. 하, 이렇게 아플 바에야 그냥 잘라내달라 그랬어. 없는 셈 칠 테니까. 근데 이렇게라도 없었어봐요. 큰일 날 뻔했지. 그때 의사가 그랬어요. 망가진 데를 고치려면 망가뜨릴 때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른다고. 그래야 상처가 안 온다고. 내가 그날 눈을 뜬다. 내가 그날 아빠랑 월드컵 예선전 보러 가기로 했었거든? 그때 내가 응원만 했어도 우리가 사우디한테 5-0으로 이겼어. 그리고 그 다음 월드컵에선 내가 멋지게 한 골 넣었을 거고. 아, 아깝다. 불독 맨션. 불독 맨션 몰라요? 아, 진짜 몰라? 너의 모습은 늘 아름다웠다. 다행이다. 너라도 괜찮아서. 정말 다행이야. 앞으로 더 꼬일지 모르는 인생. 망할 거면 혼자가 낫다. 그러니 도망가. 죄송합니다. 내일은 비 안 올 것 같던데 좀 올라오겠죠? 야야야! 너 미쳤어? 지금 가면 문대! 뭐?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? 그 돈 벌어 뭐 하게? 아이고. 죽는다며? 그 돈 다 들고 가게? 아, 가긴 어딜 가! 아프다더니 기운만 펄펄하네 뭐. 기왕 자랑할 거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가라. 지금 웃음이 나오냐? 강두야. 몰라. 내가 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? 왜? 잘 됐네. 어? 꽃이다. 닮은 신랑 거기서 신나게 바람 피고 있을걸? 벌써 딴 살림 차렸거든?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할멈 따위 기억에도 없을 거네. 어차피 가봤자 신랑한테 팽당할 거라고. 그러니까 가지 마. 가지 말고 나랑 여기 있어. 나도 하나 줘. 말린다고 안 필 것도 아니고 실컷 펴. 어디 갔었어? 한참 찾았잖아. 없다, 없어. 아니, 뭐가 어떻긴 어때. 지금 내 꼴을 봐라. 어? 누구 좋아하게 생겼냐, 지금? 미친놈. 할멈 아프단 얘기에 걱정하면서도 아, 가면
문수 볼 수 있겠다 그랬다고 미친 놈이. 에이씨 좀 멋있었으면 좋았잖아. 쫄리지 말라. 그게 너한테 제일 안 어울리는 거야. 그래 이렇게 나한테 욕도 좀 해주고 예뻐라도 해주고 할 일이 많다고 할 몸은. 그러니까 내일 병원 가자. 싫어. 소용없는 짓 한다. 소용 있을진 없을진 가봐야 알지. 가! 어? 안 그러면 내가 업어들어도 갈 거야. 됐다. 누구 좋으라고. 나 좋으라고! 어? 나도 자꾸 가자는 거니까 좀 제발 좀 가자! 제발 할멈! 아 원래 하던 대로 해. 무슨 말투가 왜 그래? 병원 가져와가지고 콜라 타령은 아유 정말 애야 애. 이거 콜라 이거 오늘까지야. 나도 콜라 좋아. 너 살고 믿고 살아봐야지. 그들도 있는데 참. 좋으면서 야래 좋으면서. 그러니까요. 할머니 말했다. 사는 건 후회와 실패의 반복이라고. 나는 빈정거렸다. 그럴 거 살아 뭐하냐고. 할멈은 다시 말했다. 더 멋지게 후회하고 실패하기 위해서라고. 그러니 쫄지 말라고. 숨 쉬는 거 안 보여? 아직 살아있잖아. 만져봐. 따뜻하잖아. 치료해. 어제까지 나한테 욕하던 사람이야 살려내. 호흡기 떼기만 해. 오빠 나가서 얘기해. 안 나가! 내 앞에서 내가 보는 데서 치료해. 살려내라고. 니들 사람 살리겠다고 공부한 거 아니야? 근데 왜 가만히 있어? 이거 놓고 뭐라도 좀 해봐 이 새끼들아! 할머! 나가자 일어나. 니들 손 대지 마. 손끝 하나라도 대지 마. 높기 때문에 내가 가만 안 둬. 이것도 안 생기죠. 안 돼! 죽고 싶어! 내가 전에 성질나서 할멈한테 말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제일 예뻤을 때로 돌아간대. 그러니까 걱정 마. 할멈 신랑 할멈한테 완전 뻑갈 거야. 아휴, 내가 걱정이지. 할멈한테 완전 반할까 봐. 나중에 내가 할멈한테 직접 거리면 모른 척 하지 말고 욕이나 한 바가지 해줘.
잘못인 거 알아차리게. 응? 나 모른 척 하면 안 된다.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요? 오래 살았음 죽어도 괜찮은 건가? 세상에 좋은 죽음도 있어요? 가. 가라고. 가 좀. 혼자 좀 있자.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야. 괜찮으니까 가라. 쪽팔리게 하지 말고 제발 좀 가라. 가라고. 좀. 난 분명히 가라고 말했다. 지금 안 가면 내가 이 손 안 놓는다. 미안하다는 그 말 모두 빼고 걱정하는 마음도 모두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입만 이 감정을 따라서 천천히 나와 걸어가주면 돼.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봐. 조용히 뛰고 있는 너와 내 그리움을. 내 가엾은 자식들아, 슬픔이 내 힘이다. 고통이, 울분이, 회한이 바로 너희들의 힘이다. 부디 그 힘으로, 부디 그 힘으로 이 추하고 무서운 생을 어떻게든 살아내거라. 어떻게든. 할 몸도 없네. 왜? 아, 맞다. 밥은? 나도 뭐, 대충. 일은 끝났어? 그냥 걸었어. 그냥 여기저기 그렇게 걷다 보니까 내가 네 생각을 하고 있더라. 보고 싶다.
잘 됐네. 그럼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. 나 네 냄새 좋아해. 땀 냄새가 뭐가 좋다고? 네 땀 냄새는 달라. 좋아. 취향 참 독특해. 아주 나한테 푹 빠졌네. 널 두고 어딜 가? 너 보고 있으면 자꾸 만지고 싶어서. 기분은 좀 나아졌어? 왜? 없긴. 여기 있잖아. 나도 그랬어. 기억 안 나는 건 그냥 냅둬.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거야. 그럼 다 같이 불편한 게 좋냐? 한 명이라도 편한 게 낫지? 왜? 가끔씩은 심술 부려도 괜찮아. 너무 착하게 살면 지쳐. 바보냐? 좋아하니까 그러지. 돼. 그래야 돼. 그 일이 없었다면 분명 다 좋았을 거니까. 그러니까 우린 더 열심히, 누구보다 더 행복해야 돼. 아니, 난 알 것 같은데. 나도 가끔 죽은 사람인데 살아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. 목소리가 들리거든. 응. 들을 만하니까 들리겠지? 잊어버리지 말라고. 들어가. 나야 너랑 밤새도 있지. 근데 오늘은 안 돼. 엄마잖아. 피하지 마. 난 피했거든. 그래서 겁나 후회돼. 나도 아파 죽겠는데 엄마 우는 소리까지 듣기 싫다고. 엄마 보면 더 답답해지니까. 옆에 없어봐야 깨달아요. 바보같이. 그니까 넌 괜찮아. 아직 기회 있어. 너가 힘든 건 다 내가 받아줄 테니까 넌 엄마 옆에 꼭 달라붙어 있어. 알았지? 아유, 이쁘다. 이쁘다. 착하네. 들어가. 괜찮아? 왜 그러냐니까? 가지 마. 이상하다. 이상한데? 나 왜 불안하지?
내 눈 똑바로 봐. 내 눈 똑바로 보라고. 사랑해. 사랑해. 지금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. 사랑해. 착하게 생겼어요.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. 네. 형이랑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습니다. 그때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형이 전화 안 받고 말도 없이 나와서 죄송하다고. 어머니께 전해달라 그랬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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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누나가 그랬잖아. 여기가 가장 밑바닥일 거라고. 안심하지 말라고. 여기가 바닥이 아니면 지하 몇 층까지 뚫려 있는데? 나랑 있으면 괴롭대. 그럼 놔줘야 되냐? 걔가 나 때문에 힘든 거 보느니 내가 혼자 후회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. 아니거든? 엄청 진짜 매우 아주 많이 완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거든? 그래서 미치겠거든. 근데 정 실장이 날 왜 여기로 보냈을까? 난 알 것 같은데. 대표님은 모르겠어요? 그렇게 듣기 좋은 말로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일 끝나고 소주 한잔 했을 그 사람들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. 난 대표님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. 일단 밥부터 먹자. 아 왜? 그것도 일이야.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지. 나 배고파. 같이 먹어주라. 다 잘 먹어야 몸에 좋잖아. 너 걱정 안 시키려면 잘 먹고 건강해야지. 왜 그렇게 봐? 뭐, 내 죽기라도 하니? 왜 그래 겁나게? 나 괜찮아. 좀 피곤하고 뭐 다리 아픈 거밖에 없어. 그게 다야. 그냥 간은 무슨. 나 별로 술도 안 마시는구만. 이식 기다리는 동안 보존치료라도. 이식?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냥 두면.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데? 죽어? 아니 넌 의사가 그것도 몰라? 너 말이... 말이 길다. 나 진짜 죽나 보다? 안 죽어. 아 근데 왜 울어? 태영아. 아, 야 울지 마 바보야. 울면 내가 울지 네가 왜 울어? 아 왜?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나한테 왜 그러는데?
나 어떡하냐? 아니 내가 어제 할 말 있다 했잖아. 난 그냥 멋있게 떠나주려고 그랬지. 아닌데? 난 너 만나서 전생에 나라 구한 줄 알았는데. 재영이 혼자 두면 안 되는데. 나 진짜 죽으면 안 되는데. 할머니 점점 욕했는데. 쪽팔리고 부끄러운 얘기들 좀 하고 살아요. 속에 담아두지 말고. 그래야 건강이 좋아. 너 아무리 급하대도 어떻게 상만이를, 야 어떻게 상만이를! 그렇대도 네가 막았어야지! 너 해고야. 너 해고라고. 의사만 환자 가려받으란 법 있어? 환자들도 의사 해고시킬 수 있어야지.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뭐하러 가지고 있어. 그깟 것 좀 버리고 제발 좀! 그것까지 버리면! 나 어떻게 살아? 내가 망가뜨릴 거 뻔히 아는데! 상반인 거 뺏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! 사랑해.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너무 모자랐고. 이제야 알았어. 사랑해. 응. 그냥? 이유가 필요해? 내가 너 사랑하는데? 고마워. 너 나 없을 때 약 함부로 먹지 말라. 오늘까지다. 아플 때는 아프다 하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. 내 말 알가? 왔네. 또 콜라야? 갈증엔 이만한 거 없다. 이게 다야? 이거 다리 그럼. 병원에 뭐 살러 가네? 아니지. 무서워? 무섭디. 머리를 생짜로 째는데 생각해보라. 얼마나 아프겠네. 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면. 너는 기꺼이 문제야. 내가 왜 너 때문에 내 머리를 억지로 째네. 그 쌍판대기 좀 펴라. 너 그렇게 울상이면 이거 다 때려치고. 알았어. 하여간 씨 성질머리. 됐냐? 됐다. 너 혹시 내가 인사도 못하고 먼저 가면. 아유 진짜 뭐 그 재수없는 소리를 해.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으라. 내가 너 기다리다가 지치는 일은 없을 테니깐이
아주 천천히 어라. 서두르지 말고. 아 싫어. 할머니 최대한 늦게 가. 아니면 나 더 삐뚤어져. 아이고 뭐 할멈 없으면 누가 나한테 똑바로 살라고 욕해주냐? 야야 남의 좋은 따위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거다. 앞으로 네 일은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말라. 남의 눈 무서워서 네 맘대로 못하고 괴로워서 지랄하지 말고 아주 네 멋대로 살아라. 알간? 지금 이 말은 뭔데? 이건 조언 아니냐? 이거는 명령이다. 문수가 나를 사랑한다. 나는 함부로 다쳐서는 안 된다. 네, 지유입니다. 여기 아무게 조심해주세요. 네. 내가 다치면 슬퍼할 사람이 있으니까. 그러니 나는 최대한 건강하게 별일 없이 아주 오래 살 거다.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.